마음에 드는 거 한번 뽑아보세요. 저도 한번 뽑아보세요. 네, 그거 어휴 한번 제가 관리 비법은요. 그리고 결혼 후에 딸이 좋아요, 아들이 좋아요. 원하시는 성별은 이렇게 이걸 뽑은 이유가 이제 피부 관리 자신 있어서 그 관리식에 그래. 결혼 후에 뭐 특별히 저는 한국에 나이가 먹어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공유시한테 혼나는 것 같아요. 아니 뭐 좋아하시죠. 나이가 들수록 아니 그냥 자존심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. 아니 그냥 떡비로 만들때 저는 딸이 좋아요. 오~ 딸이? 저 무조건 딸이. 아 그러면 무조건 딸이니까 아들 그러면 입양 보내실 거예요. 저는 뭐 저는 몇 명을 낳을지 생각 안 했는데 저는 아들보다 딸이 무조건 좋아요. 아 그래요? 만약에 딸이 없는데 우리 형수님 아버지 그러셔가지고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? 부인이에요? 아니 공주씨? 딸은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닮았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여자가 나를 닮으면 별로 이쁠 것 같지가 않아요. 아 왜요? 왜냐면 저는 쌍꺼풀도 없죠. 네.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하게 생길 것 같아요. 여자가 나를 우와. 그래서 좀 와이프를 닮았으면 좋겠어요. 아 너무 멋있죠? 네. 아 멋있습니다.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결혼을 언제 하십니까?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옛날에 일찍 하고 싶었는데 네. 지금은 좀 무섭기도 하고 네. 네. 그래서 저 아이고 남편 없잖아요. 나도 나중에 혼자서는 없잖아요. 저는 하고 싶은데 네. 어렸을 때 일찍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네. 40 전에 하는 거예요. 40 전에? 그래서 한 10년 남았네요. 대한민국에 우리 좀 좋은 네, 유전자들을 퍼뜨려줬으면 좋겠어요. 많이 좀 놔주십시오. 네, 그렇게 생각.